1999년부터 사진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동물원,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공간 사람 공간, 핑크 앤 블루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It Will Be a Better Day 근대소설 이런 작업들을 발표했었고요. 최근 작업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주된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우리 사회나 그런 우리들의 생각 등에 이렇게 퍼져 있는 고정관념이나 내재화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하고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간들이 이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떤 제도나 어떤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이제 뭐 인간들에게 더 좀 불편하게 하거나 더 뭐 압박을 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동물원이라는 인공적인 공간에 갇혀서 이제 인간에 의해서 사육되는 동물이라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대비시켜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제 동물원하고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서 이제 살아있지만 본성을 잃어버린 채 이제 사육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분류되어서 그 사육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복제된 그 동물들도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사람 공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제 빨리 찾고 이제 빨리 팔기 위해서 이제 잘 정리해 놓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들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외모, 어떤 메이크업, 헤어, 뭐 옷을 입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물건을 파는 어떤 물건들하고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과 이제 좀 연계되는 그런 한 어떤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핑크 앤 블루 프로젝트는 2005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 딸 아이가 한 5살 무렵, 한 그 조금 전 무렵부터 핑크색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색깔의 물건만 이렇게 원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또래의 한 5살에서 한 8살 아이들이 다 비슷한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제 좀 놀라서 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 여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뭐 옷장, 뭐 서랍, 뭐 광 이런 데서 다 꺼내서 늘어놓고 그 아이 방이나 이제 마루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을 통해서 이제 좀 제가 더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이제 색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콘텐츠에까지 이 색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아이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어떤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그 한국 단편소설 모음집을 이제 우연히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거기에 뭐 감자, 배따라기, 뭐 백치아다다, 뭐 날개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물론 지금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은 의 원인은 항상 똑같았구나.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 남녀 사이에 뭐 사랑 질투 오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항상 발단이 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대 사회의 그 어떤 그런 모습과 그 근대 소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믹스시켜서 연출 사진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2008년에 좀 진행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제가 그거를 완전히 좀 더 마무리를 좀 하면서
개인전을 하고 이제 책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한 내후년쯤 이제 전시를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콜렉터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연히 어떤 아저씨를 소개받았는데 그 아저씨는 이제 눈을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물건들을 자기 마당에 다 모아서 갖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상, 비정상 이런 거를 나누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한몇살 때는 요걸 해야 되고 뭐 어디에 다녀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예술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재미있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사람들, 어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걸왜 모으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촬영하는, 그래서 그 작업을 좀더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원, 자연사박물관, 공간사랑공간, 그다음에 핑크앤블루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작업들은 어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제도화된 것, 고착화된 관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근대소설이라든가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어떤 힐링에 관한 그런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 본연의 어떤 내적 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개개 저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좀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